아, 조진 씨 국가부도의 날에서 정말 냉철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그런 악역의 연기를 했는데 아, 지금도 감사합니다. 네. 독울이란 영화 상영 중이십니다. 친근하고 코믹한 모습 어떤 연기가 좀더 좋으시 더 편하신가요? 본인에게. 아, 편한 연기는 결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번 그 독울이라는 작품의 그 존스 역할도 나름의 숙고 끝에 나온 그런 호흡과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정말 편한 연기는 전 결론적으로 정말 없구나. 네. 또 코믹한 연기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무조건 웃기려고만 드는 그런 호흡은 정말 배제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숙제라는 게 생겨버렸는데 보시기 편한 연기가 어떤 건지 제가 하기 편한 연기보다 보시기 편한 연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분석이 또 주어지고 어떤 작업을 또 해야 되는지 예 그러면서 또 협업에 대한 감독님과 또 스태프분들과의 협업에 대한 그런 소중함과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. 관객들에게는 얼핏 그래도 본인과 좀 비슷한 캐릭터나 성격이면은 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군요, 연기자로서는. 네, 그거는 뭐 평생 그럴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네, 그래서 도전 의식이 계속 생기는 것이고, 예, 그게 원동력으로 본인이 좀 삼아야, 네, 열심히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그러면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. 조우진 씨에게 청룡 영화상이란? 사실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만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빚이 아니라 지긋받침의 빚이 아니라 빛이 되어야 되겠다. 더 열심히 잘할수 있는 그런 자극제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네,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배우로서 청룡 영화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